자, 그럼 지금부터 신랑 이승복 군과 신부 이소민 양의 결혼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초상세 선생님이십니다. 자,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 신랑 신부의 신랑과 신부는 날 입으시고 한 발자씩 들어섰습니다. 인생 동안 하나를 보고 부부의 행동이 소중한 시간입니다. 정숙하고 든든한 신랑 신부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승복군과 신부 이소민양은 어떠한 경우라도 당신 사랑하고 존중하는 편과 아내로서의 도리를 말할 것을 맹세하니까 신랑. 네. 신부. 네. 후원주는 양복이 있겠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본주례와 양가 부모님과 현지인의 일가 친지 하객 여러분 앞에서 혼인 서약을 굳게 맹세했습니다. 그에 성혼이 되었기에 성혼 선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성혼 선언문 신랑 이승복군과 신부 이소민양 거기가 친척과 친지를 모신 자리에서 일생 동안 고락을 함께한 부부가 되기를 축복하게 맹세하였습니다. 이에 주례는 이 혼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앞에 엄숙하게 선언하는 2018년 10월 20일 주례 서상입니다. 우술년 화창한 날 오늘 같은 좋은 기회를 택해서 신랑 이승복군 신부 이소민양이 결혼을 합니다. 이 결혼을 축하해 주기 위하여 시간을 내주신 하객 여러분에게 양가 혼주님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이하고 마무리를 해야 그런 훌륭한 환상의 부부가 되어야 부부로 이심동찰습니다. 서로가 따뜻한 관심과 상대를 존중해 그래서 이 부부는 언제나 어디서나 서로가 정직하고 서로를 신뢰하고 또 믿 사랑을 바탕 위해서 부부생활을 하시면 행복하겠습니다. 하지만 첫째로 근심으로 오는 마음으로 깨끗하게 되면 이름 지정하고 충분하고 우리를 번복이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신랑과 신부 다 하고 있습니다만 그 교도는 총과 천연대 하는 교도라서 본주례가 볼 때는 좀 부족하네. 그대들에게 태어나는 자녀들에게 교육이 되고 기간이 되고 번복이가 되니까 잘 듣겠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나의 남편이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나에게 가장 좋은 새 출발하는 이 원앙한 환상의 후에 행복한 축하 박수 보내주십시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신랑이 반대로. 누가 가지나 보자. 신부가 가졌네. 자, 이거 맞세요.